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. 교무실에 한 아이가 컨닝을 했어요. 부정행위에서 선생님께서 선도위원회에 부모님 오시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교무실에서 이게 대기 아드님이 수업시간에 부정행위를 한 그 쪽지입니다. 이렇게 보여드렸어요. 그랬더니 아니 이 아버님이 이걸 딱 떼서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럼 순식간에 이걸 뺏어서 입에다 넣더라니. 그게 이게 뭐예요? 제정신이 아닌 거죠. 이 정도로 학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도 어려운 거예요.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1위인 국가의 우울함이 학부모님들에게도 그대로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.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와 한편이 돼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상담을 해온 거 실제 사례들을 여기다가 쭉 모아놨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폭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, 이거를 단 카톡 주고받은 걸 여기다 다 올려놨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 책상 옆에다 두시고 이렇게 참조하면서 우리 반에 가해 학생 사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? 그럼 제가 카톡 한 거 올려놨으니까 그것 보시고 참고하셔서 하시면 유연하게 대응하시고 민원을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.